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통일선교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통일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다고요? 지난주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오전에는 학생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어른 성도들로 나뉘어져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고요. 네. 저녁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집회 형식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의 대상은 통일 시대를 살아갈 통일 다음 세대들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었고요. 더불어 일반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 목회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9분의 강사분들이 오셨는데요. 모두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탈북 목회자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북한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련되었나요? 네, 필리핀에 남북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통일 미리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주빌리 아카데미가 몇 년 전부터 마닐라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 한국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많은 북기총 소속 목회자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필리핀에서 처음 해외 컨퍼런스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필리핀에 오신 분들은 6분의 탈북 목회자분들과 3분의 북한 사역자분들이십니다. 네네. 모두 자비량으로 오직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께서 디아스포라 통일의 두 날개라는 주제로 귀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방학을 이용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뜻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방학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모여 통일에 대해 깊이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번 기회에 북한 출신의 많은 탈북 목회자분들을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었는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첫 걸음으로 충분할 만큼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선교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함께 참여한 북한 출신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뜻있는 한 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거리가 좀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네. 탈북 목회자분들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첫 마음은 이렇습니다. 서로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네. 태어나 자란 조국 땅을 떠나 타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임을 느끼면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아스포라를 깨우고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통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탈북 목회자분들과 함께했던 북한 선교 컨퍼런스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네네. 통일을 준비하는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인 교회들의 역할과 중요성 정말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